네, 세계 각국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온라인과 현장에서 모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본 세션의 사회를 맡은 차시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부터 코로나19가 이주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포용적 번영을 위한 시사점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세션의 좌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이신 유니타 제주국제연수센터 최용기 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용기 소장님은 주유얀 참사관, 국방부 국제정책관, 외교부 국제안보대사를 역임하셨으며 제주국제연수센터 소장으로 임관하기 전주 요르단 대사와 주 터키 대사를 지내셨습니다. 그럼 본 세션의 좌장이신 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최홍기입니다. 저는 제주국제연수센터 소장입니다. 시작 전에 우선 좌장을 맡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주와 관련된 주제의 세션의 좌장이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시작 전에 짧게 오늘 세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완전히 봉쇄되었죠. 이를 통해서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의 생계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이주가 특히 이러한 팬데믹이 이주민들의 사회 경제적인 취약성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본국에서도 그리고 도착국에서도요. 이러한 이주민들이 겪고 있는 도전 과제는 스스로를 부양해야 하고 그 가족들 그리고 그러한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지원 역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국과 독자국에도 이러한 이주민들을 포용적인 번영으로 함께 이끌어가 나갈 수 있는 정책적 프레임 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다양한 도전 과제와 위기가 이주 정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맥락에서요.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 패널 디스커션을 통해 논의되고 해결될 예정입니다. 발표자분들께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오늘의 어떻게 진행될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디스커션을 할 텐데요. 시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총 80분이 있습니다. 이 세션이요. 그리고 두 명의 연사분들이 이 주제 연설을 하실 것이고요. 각 발표자들은 15분, 최대 15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토론을 하게 될 텐데요. 최대 7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각 토론자분들께요. 토론자분들이 코멘트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발제자분들이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요. 그래서 모든 발표나 코멘트를 다 듣고 나서 패널리스트들이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적어도 그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들 간에 이제 얘기를 할수 있도록 하고 나서 청중분들께 또 다른 추가적인 질문이나 코멘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요. 발제자분들이나 토론자분들 정확하게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발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나리 씨신데요.
지금 UN 국제이주기구 한국 대표부에서 정책공보관으로 있습니다. 이주 관련 공공정책을 위한 대화와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주제는 제한된 이동, 코로나19의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입니다. 심나리 대표부를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중요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지난 1년 넘는 기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종도 나타나고 있어서 더 힘든 상황인데요. 오늘 저는 이동성의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성의 제한과 전반적인 이주 정책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WHO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억 7,500만 명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3억 8,700만 명이 38만 7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태 지역의 경우에는 약 11만 6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24억 도즈 정도 이제 실행이 되었는데요. 이 백신 접종은 대부분 북반구에 있는 국가들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남반구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 이러한 백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년 정도가 되면은 백신 접종이 좀 더 많이 보급이 될 것이다. 또는 내후년이 되면 접종이 더 많이 보급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인간의 이동과 또 여행 등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동과 여행, 출장 이런 것들이 많이 제한이 되었고 축소되었습니다. 또 노동을 위한 이주도 제한이 되었고요. 또 일반적인 모든 종류의 이동이 제한이 되었죠. 뭐 국제 교류 학생부터 시작해서 가족을 만나러 외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까지 그 이동에 제한이 걸렸습니다. 저는 유엔 국제 이주 기구에서 이 국경 봉쇄로 인한 여행 제한 그리고 이동 제한 상황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모니터링 했는데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동에 제한을 적용했습니다. 비자 발급에 있어서도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거의 약 2억 1,700만 명의 전 세계적인 그 이주민들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70%가 실직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이들이 이러한 이제 이동 제한으로 인해서 심각한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노동 이외에도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송출국들이 한국과 같은 이제 목적지로 이제 이주민들을 가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가 문을 닫거나 굉장히 경기가 정체화되었고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의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들에 대한 수요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비행 일정이 많이 취소가 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항공산업연구기관에 따르면 2021년 5월, 그러니까 지난달에 7,800개의 항공기들이 여전히 이제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경 폐쇄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IOM에서는 입국 지점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IOM은 4,000개가 넘는 입국 지점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76개 입국 지점이 부분적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태 지역의 경우에는
총 675개의 입국 지점 및 39개 국가에 존재를 하는데, 39개 국가에 있는 이제 675개 입국 지점을 평가를 했더니, 그 중에 79개가 이제 제한이 걸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2%의 경우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제한이 걸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약 290개의 항공 중에 107개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이주 노동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데요.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과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3월에서 6월까지 이제 작년 통계를 보시면은 특히 이 카테고리 비자의 경우 16,000개 정도 발급이 되었는데요. 동기간, 그러니까 2019년 동기간과 비교했을 때이 카테고리 비자가 크게 발급 수가 줄었습니다. 전문직 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근로 한국의 이제 근로 승인 시스템, 근로 허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EPS 제도 하에서 실제로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할수 있는 전무직 중에 10%만이 들어와서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EPS에 적용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입국하는 것을 이제 통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카테고리에 따라서 입국 제한을 완화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저숙련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잠정적인 이제 고용 승인을 이제 받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농업 부분, 건설, 제조업 부분, 그리고 돌봄 노동 부분의 경우에는 모두 그 이주 노동이 거의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많은 국가들이 입국을 통제했던 그 상황에서 이제 입국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입국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제 격리 기간을 적용한다던가 아니면 의료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왼쪽 표에 보시면 왼쪽 그 표에서 노란색은 이제 조건부 입국 제한이고 빨간색은 전체 전면적인 입국 제한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그리고 유럽 지역에 보면은 조건부 입국이 좀더 많이 늘어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각 지역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건부 입국이냐 아니면 전면적인 입국 금지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F에 따르면 전 세계 경제가 이제 경기 회복이 특히 올해 견조하게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흥국의 경우에는 6% 경제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보이고요.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경기가 침체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제 봉쇄 조치를 취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있었는데 모든 가구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뭐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고요. 또 이렇게 격리되어 있거나 고립되어 있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정신질환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사람들의 계층, 연령, 성별, 그리고 인종에 따라서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이주민이나 난민들, 아동 또는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회 경제적인 영향으로서 이주민들이 겪었던 것인데요. 엄청난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많은 임금 체불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 계약직으로 일을 하면서 그 수용국에서 실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송금이 크게 줄어들었죠.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아시아에 있는 송출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서 2020년 그 송금액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요. 알수 있을 겁니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와 좀 다르게 마이너스 성장이 아닌데요. 이 경우에는 송금액이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제 이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동이 제한된 그런 상황이었지만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경우에는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송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가 이 송금 이동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전 세계 모든 송금 이동액 중에 약 40여 퍼센트 정도의 경우가 이제 줄어들었고요. 월드뱅크에 따르면 아시아의 경우에는 송금액이 7.4%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송금액이 2020년까지는 상승하는 트렌드를 보이다가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약 2,800억 정도, 2,800억 달러 정도 이제 송금액이 줄어든 것을 알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등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아태 지역에서 발생하는 송금액의 한 4분의 3 정도를 이들이 차지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전체 송금액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5개 국가들의 총 송금액을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크게 줄어든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 막대기로 된 그래프를 보시면 송금액이 줄어든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네팔 같은 경우에는 송금액이 그 국가의 총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송금액이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월드뱅크에서는 이 송금액이 줄어들면서 2020년에 20% 그 줄어들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은 송금액이 과거보다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견조하게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금 말고도 이 이주민들이 근로 환경이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인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백신 접종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고 있고요.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사 일을 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외국인 혐오 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에서 낙인을 찍히는 이제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가 터진 지약 1년 반 정도가 지났고 지금 정상적인 노멀로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주 정책 측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의 국적이나 인종 또는 이민자 지위를 가려가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할 때는 국적이나 인종, 이민자 지위에 따라 다르게 대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경이 폐쇄되고 봉쇄되었지만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데큰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취약계층이 더 많은 타격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주민들이 수용국에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들 그 이주 노동자들이 수용국에게 하고 있는 기여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건설 노동자들, 돌봄 노동자들, 유모들, 돌보미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태 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이 이주 노동자들의 백신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을 갖도록 하고 이들이 이제 코로나 테스트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 조건도 좀더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국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이제 사회 보장 그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주노동자들의 이제 의료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제 추적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국가에서 송출될 때, 그리고 이제 수용국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할 때, 이런 의료 기록들을 잘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이주민들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IOM의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주는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주자들과 이주 정책을 우리의 모든 정책 계획과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주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속가능 발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이주자들과 이주 정책을 우리의 정책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없고 또2030 어젠다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그 발표였습니다. 통계적인 숫자도 잘 봤고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어떻게 사람들의 이동, 그리고 이민자들의 이동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볼수 있었죠. 확실하게 알수 있었던 것은 팬데믹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주민 역시 똑같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어떤 송출국, 도착국 이런 국들에게 있어서 팬데믹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민자를 더 힘들게 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 두 번째 발표자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피아 오베로이 박사는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베로이 박사는 방콕 주재 유엔 인권 최고 대표 동남아 지역 사무소의 이주 및 인권 분야 수석 고문으로 지금 주로 이주민 인권 관련 연구와 또 그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권리 기반 이주 정책 설계 및 실행의 주요 고려 사항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사님, 네,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디오가 들리지 않는데요. 오베로이 박사님, 들리지 않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이제 들리나요? 네, 훨씬 좋습니다. 네, 소리가 계속 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들리시면 괜찮습니다. 오늘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이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제약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우리는 야심찬 그런 인재들이고 세계로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런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동이 어떤지를 얘기를 하는 그런 때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가 굉장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람들이 여행을 자주 다녔는데 지금 우리가 가족을 국경을 넘어서 가족을 보러 갈 수도 없고 이것이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주민들에게 있어서요. 그래서 이동성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말씀 최 소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권리 기반 이주 정책 설계 및 실행이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인권의 관점을 조금 고려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주 정책에 있어서요. 그래서 특히 지난 2년 동안 아태 지역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의에 있어서 인권에 대한 관점을 좀 보고 싶은데요. 그전 발제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지금 그 이동이 조금 이제 살아나고 있지만 어쨌든 어떠한 인권이 이런 이주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 실행이나 이제 설계에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이주민의 관점에 있어서 이러한 의무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주 거버넌스에서 권리기반 접근법의 적용이 주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몇몇 이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이 영내 이주에 대해서요. 굉장히 복잡하고 상호 연관된 그런 그 이주의 동의나 이주 루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는지 또 이주가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하죠. 공식적인 루트보다는 조금 혼합된 그런 루트가 활용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주에 굉장히 이주민들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을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이 인권에 유린당한 인권이 유린당한 상황들이 이제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또 노동 이주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인권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죠. 많은 분석이나 많은 통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는 굉장히 인권이 결함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우리 가족이 이제 이주를 할 때 많은 이제 말레이시아 이제 예를 많이 들었는데 다른 이주민들이나 그들이 어떤 그 뭐 일하러 가는 것 일을 위해서 이주를 하는 건지 어떤 저숙련 노동자인지 이런 것에 대해 따라서 좀 계층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주민들도요. 말씀드렸듯이 이주의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공공의 내러티브는 배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주의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이게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저숙련 이동 그 이주민이나 그리고 어떤 그 이주민들이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 스스로 어떤 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뭐더 권리를 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인권의 중요한 도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주민들에 있어서요. 또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떤 구조적인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국경이 봉쇄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태국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주 노동자들이 그 비자 때문에 다른 국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이제 일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국경 폐쇄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국경 폐쇄가 되는 경우에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죠, 상황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격차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주 정책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구체적인 인권 결함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대응책 때문에 이런 결함이 더욱 심화되기도 했지만요. 이주민들은 굉장히 제한된 좁은 집에서 살거나 어떤 구금 당하거나 어떤 격리 조치를 그들의 일하는 곳에서 굉장히 먼 곳에서 격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혐오도 생길 수 있고요. 이런 구조적인 격차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사람들이 왜 이동을 하는지, 이주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주를 합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기회를 찾아서 이주를 하기도 하고요. 전체 범위에 특히 사람들이 이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문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요. 차별도 생기기도 하고요. 또 강제 노동, 강제 이주가 강제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현재가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즉 이 이주하는 사람들이 이주할 때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기회를 찾아서 이주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 살다거나 뭐 이렇게 경제적인 그래서 이제 돈을 벌려고 이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외국 경제는 어쨌든 제가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잡한 맥락을 함께 이해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어떤 역량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이주를 한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일시적인 이주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인권 문제도 함께 고려해 봐야 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은 내용은 우리 모두 다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주에 있어서도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거죠. 정책 위반가들, 이주 노동자들이나 관련 공무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인권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취약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주민들에 있어서. 여기에서 인권 협약도 있고요. 전체 범위의 어떤 경험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왜 이런 협약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 이주 가족들을 보호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러한 협약들이 비준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주민들에게 뭔가 좀 기회를 주고, 그래서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게 의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윤리적인 고려사항도 있고요. 어떤 정책 입안가들이 여기에서 뭔가 어떤 가이드를 좀 얻어서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정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정책 중 하나가 어떤 이주에 대한 정부 간 협력이 사실 조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서로 다르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CGM은 인권 기반 협력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 이제 인권에 대해서도 이게 뭐 구속력이 있는 법적 제도는 아니지만 이게 하나의 국제적인 규범 어떤 기표준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을 이제 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GCM은 국제 표준을 전제로 하고 UN 후원하에 이주 거버넌스에 대한 포괄적인 360도 비전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이주민을 위해 실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비준만이 중요한 건이 아닙니다. 뭐 중요하긴 하지만요. 그런 일반적인 이주민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 범위를 살펴봅니다. 이런 노력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체 문서를 통해서 이주민에 대한 계획을 이제 보는데 제가 그 어떤 그 많은 외교부나 관련 부, 또 사회적인 보장제도, 그리고 지역 정부와 또 경찰들과 얘기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GCMO가 이런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사회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는 요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겠죠. 올해 3월에 국제 포럼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2022년에 또 이제 IMRF가 개최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인권 문제를 조금 집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글로벌 맥락에서 우리가 이것이 인권이 바로 인권 정책을 설계하는 데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이주민에 있어서 굉장히 아태 지역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협약들이 승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주민, 특히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주민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이주민들이 그 인권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전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원칙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죠. 그럼 취약성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요. GCM이나 뭐 인권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난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보호가 필요한 사람,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그 송출국이나 어떤 그
그 중간 이중 그러니까 중간 그 거치는 국가들에서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주에 대한 상황에 있어서 세 가지 연결성이 있습니다. 재앙이나 환경적인 원인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은 뭐 질병이나 식량 불안정 아니면 보건에 대한 어떤 부족함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그래서 이주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이주에 대한 글로벌 협약을 잘 이해해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경유국을 이제 지나고 막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제 만나게 되고 하는데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뭐 백신의 부족 아니면은 불법 입국자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불법 입국자 역시 이 사람들이 이제 보건에 대한 접근성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백신이나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죠. 어떤 각 국가들은 어떤 법적 지위에 따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불법 입국자라 하더라도 어떤 벽을 치지 않고 도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성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또 인권 문제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제 뭐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어떤 나이나 성별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른 인권 문제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 그리고 개인적인 모든 측면이 다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책은 반드시 이런 모든 다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맥락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주민들에 대한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주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국가 안보나 보안이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과는 좀 별도로 뭔가 우리가 이런 개발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더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누구도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일관적이고 종합적이고 인권을 기반으로 한 이주, 가버넌스 보호가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막 이런 연구를 하게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누구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역시 이주 정책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중 하나는 이주 정책이 어떤 차별적인 어떤 공공의 어떤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뭔가 조금 쉬운 방법으로 외국인 그냥 외국인들에게 뭐 이제 혜택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데 그렇게 그런 기반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떤 뭔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지만
일관적이고 종합적인 인권을 기반으로 한 이주 가버넌스 정책이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두 협력을 이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네, 여기에서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네, 함께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뭐 Q&A 뭐 질문이 있으시면 거기에 나중에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주 가버넌스에 대해서 인권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권에 기반한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주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한다라는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동성에 있어서 불규칙적인 이동의 경우에는 다양한 폭력에 쉽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발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GCM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인권에 기반한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세션 주제에 관해서 두 가지 발표를 들었고요. 이제 패널 분을 모시고 간략하게 코멘트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이병화 교수님하고 이창원 교수님 계십니다. 이병화 교수님은 국제관계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이제 서울대학교 에서 이민 정책 크리에이션 서울 시립대학교 국제학 관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주 연구 분야는 비교 이주 정책입니다. 또 두 번째 토론자분은 이창원 이민 정책 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주요 관심사는 국제 이주 이민 정책 인종주의 재외 한인 등입니다. 이창원 교수님, 이병화 교수님이 먼저 발언하시고 이창원 교수님, 이창원 박사님이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의 이병화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그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그 토론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할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학자이고요. 그래서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것을 토론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 질서에 대한 성격에서부터 먼저 출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국제 정치학에서는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전후 질서를 우리가 흔히 그 내재적인 자유주의, 그러니까 embedded liberalism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embedded liberalism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개방적인 체제를 그 다자 질서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무역이나 금융 같은 것에 그 개방적인 서정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러한 개방에서 오는 어떤 충격이라든지 어떤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적으로는 이 내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자본에 대한 통제를 한다든지 복지국가 정책을 추구한다든지 적극적인 노동 정책을 실시한다든지 하는 이런 보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게 되면 이 전후 질서에서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인 질서의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국제 협력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대내적으로는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면 우리 커뮤니티가 누구고 누가 멤버인가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토론할 두 가지 포인트는 우리가 보고 있는 inclusive prosperity라고 하는 주제에서 보이듯이 어떻게 하면 국내적으로 inclusive한 그 멤버십, inclusive한 citizenship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한 논의가 하나 있을 것이고 대외적으로 prosperity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가 cooperation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inclusive한 멤버십이라든지 inclusive한 그 citizenship 관련돼서 이게 코로나19가 가져온 충격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심나리 공보관님의 발표에서 보셨을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맞아서 다 국경을 통제하고 국경을 닫아버리는 셧다운 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학자들은 이런 것을 border orient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국경이 없는 그 국적이 없는 바이러스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런 굉장히 불확실한 존재들이죠. 이런 불확실한 존재에 대해서 이를 굉장히 위험한 타자로부터의 위협으로 정의를 하고 굉장히 불안한 이 내국인의 시선을 외부로 또는 경계선으로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이러한 전략들을 피게 되는 이유는 굉장히 정치가 이게 정치인에게 있어 굉장히 쉬운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위협을 밖으로 돌리는 것. 그러니까 이런 위협의 외향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문제는 이러한 경계짓기 시선을 보더로 돌리게 만드는 것은 분명히 이 공동체 내에서 시민과 비시민 멤버와 비멤버 간의 경계를 좀 더 분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누가 시민이냐, 누가 시민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보셨다시피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이민자를 포함한 굉장히 다양한 집단들이 어떠한 이 코로나 방역 체계에서의 배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 사회의 멤버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또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그리고 뭐 선제적인 검사, 백신 접종 이런 구체적인 방역 정책과 지침에 있어서 시민과 비시민의 경계가 선명하게 드러났고 우리 사회가 과연 얼마나 포용적인가에 대한 민낯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힘나리 공보관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를 보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인클루시브한 그 이민 정책을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인클루시브한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 생각하고 특히 이제 우리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잘 보였다시피 그 지방정부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정책에 있어서도요. 그냥 과거에는 이민정책에서 지방정부 역할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방역정책에서 나타났듯이 굉장히 자율적이고 좀 독립성을 가진 지방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국에서도 좀 더 포용적인 공동체를 위한 이민정책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어떻게 이민 거버넌스를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이제 국제 협력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닥터 오베로이께서 그러니까 글로벌 컴팩트 온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국제 협력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전까지 국제 이주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취약하고 파편화되어 있고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GCM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단계 글로벌 거버넌스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 과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GCM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협력적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성격을 극복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GCM이 말씀하신 그 권리 기반 그 이민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국가들이 따르고 협력하게 만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구체적인 지표라든지 이 모니터링 같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과연 누가 GCM을 잘 준수하느냐 준수하지 않느냐 에 대한 그러니까 name and shame을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구속력을 뭐 어떤 하드로를 통해서 개입할 수 있고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이민을 많이 받는 이민 수용국은 당연히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굉장히 불균형한 글로벌 체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GCM이 좀 더 인클루시브한 프로스페리티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코어 프로스페리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많은 고민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더군다나 저는 이 점에서 굉장히 GCM과 굉장히 중요한 SDG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의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점차 이민과 개발, 난민과 개발이라고 하는 이슈가 연계되고 있기 때문에 이 SDG와 이 GCM, 오늘 SDG와 GCR과의 어떤 연계성과 보완성을 통해서 이 글로벌 이민 거버넌스가 좀 더 포용적인 번영을 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좀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Professor Lee. 감사합니다.
현재 이주 정책 입안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포용적 번영의 중요성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지방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주 정책에 있어서 지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시간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지방 정부가 개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GCMA 국제사회로 하여금 어떻게 이제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협력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박사님. 저도 토론은 맞습니다. 저는 이민정책연구원 이창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기관은 국제이주기구 IOM과 한국 정부가 MOU를 맺고 2009년에 설립한 기관으로서 국내 유일의 이민정책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그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이 발표 내용을 통해서 제가 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가지 포인트 정도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국경관리가 여전히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아까 피아 오베로이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보편적 인권 중심의 접근이 이민정책에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혐오 정서나 반이민 정서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이 네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개방적 국경관리는 제가 옆에서 정치학자분께서 더 잘 말씀하셔서, 저는 사회학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학에 조금 더 가까운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보편적 인권 중심 접근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두 발표에서도 강조하였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인종, 국적, 이민자 여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제 인류를 구분하는 다양한 범주 또는 경계를 무너뜨리고 인류가 바이러스 앞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임을 일깨워준 계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염병의 가장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는 것이 곧 전체 사회를 보호하는 것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주민들이 특히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중에는 뭐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법적 지위에서도 취약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이주민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닥터 오베로이 그 말씀하셨듯이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그 라이트 베이스의 보편적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저희가 한국에서도 처음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 초기의 대응은 상당히 그 국적 또는 아까 이병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권 중심의 접근 관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때 신분증 요구를 해서 미등록 이주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세금을 이제 이주민들도 납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국민들에게만 지급하는 등으로 인해서 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에서 외국인에게만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이것이 역시 이주민을 배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발현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뭐 이러한 사례들이 논란 후에 시정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외국인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국적 또는 법적 지위의 틀로만 보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등을 위해서 미등록 여부를 묻지 않기로 이제 최근에 그렇게 이제 바꿨고, 그런 것과 같이 앞으로도 더 많은 영역에서 국적이나 어떤 체류 신분보다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므로서 출입국 관리법 등의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우리가 이민정책에서 많이 이제 반영을 하고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번 코로나19를 우리 사회가 외국인에 대해 어떤 같은 인간으로 또는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공동 운명체를 보는 사고의 틀을 갖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어떤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주민 집단이 특히 취약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 발표에서 또 나왔는데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루어졌던 국가인권위의 모니터링 결과나 작년에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주민들이 무급 휴업 또는 실직을 가장 먼저 당하고 있고, 실직을 해도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주민들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 예로 작년에 조사에 따르면은 고용보험에 이주 노동자들이 67.8%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 30% 이상이 가입 안 되었다는 얘기고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도 13.5%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실업이 되었을 때 어떤 실업수당 이런 것을 받는 데서 이주민들이 취약하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체류 그리고 또 체류 기간이 종료되어서 귀국을 해야 되는데 또 국경 봉쇄로 인해서 귀국을 못 하는데 한국에 있으면서 일을 못 하게 되는 상황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즉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 안전망이 어디에서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사회 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혐오 정서 확산 대응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두 분 발표에서도 제노포비아도 얘기도 나오고 또 퍼블릭 내러티브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나왔고 이병학 교수님 또 그 이제 위협을 외형화시켜서 타자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어떤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주민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을 낳게 되는데 앞으로 이민 정책에서는 이런 반이민 정서 또는 혐오 정서가 좀 억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국제기구 같은 데서는 국제사회에서는 가짜 뉴스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뉴스나 뭐 온라인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근거 없는 얘기들이 어떤 이제 혐오 정서를 확산하는 이제 큰 기폭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자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한국에서도 중요한 것이 온라인 댓글로 너무나 많은 어떤 그런 혐오 정서들이 확산되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정말로 그 정부가 온라인 댓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말 그 여론조사를 잘 해서 정말 온라인 댓글이 아니라 정말 보이스를 온라인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의 진짜 생각을 어떤지 그런 것들을 잘 팔로우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끝으로는 결국에 그러한 대중의 혐오 정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 정서라는 것이 또 한국 우리 사회에 있는 불평등이나 구조적 불평등, 빈곤, 실업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 등을 이제 또 이주민들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국민들의 어떤 불평등, 빈곤, 실업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잘 저희가 살펴야 되고 특별히 이주민을 너무 대상화하는 정책 같은 것을 이제 좀 지양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다문화 가족 지원법 같은 것들이 다문화 가족에게만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낳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제안하는 것은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은 가정은 이제 지원 대상에서 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단을 한국의 어떤 한국민들에게 지원할 때 그 소득 기준을 보듯이 다문화 가족에도 그런 식으로 소득 기준을 통해서 접근하는 그런 식의 보편적 접근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원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유용한 정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서 포용적 사회를 달성하는데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고 인권에 기반한 어프로치에 집중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이제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겪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19 맥락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겠다 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플로어에서 이제 질문을 받기도 하고 저희끼리 토론도 이제 해볼 텐데요. 심나리님께서 먼저 본인의 이제 소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토론자분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정치학자분의 시각 그리고 사회학자분의 시각 굉장히 여러 시각들을 이제 저희가 한꺼번에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조금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던져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제가 조금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 국민의 공감, 그러니까 이민 정책에 있어서 국민적인 공감의 중요성을 뭐 강조하지 않아도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에 앞서서 많이 이주를 경험했던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도 이 국민적인 공감의 결여 문제가 정치적인 어떤 백래시로 드러나고 하고 있는 상황들을 많이 보셨고,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증가될 때 이러한 경향성이 훨씬 더 짙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지켜봤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좀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4차 외국인 기본 정책을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차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어쨌든 기반을 깔고 가는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라는 것이 중요하게 깔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 앞에서도 지적해 주셨던 어떤 미스인포메이션의 문제, 그로 인해서 어떤 차별이나 혐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것들은 우리가 최소한 막아볼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앞에서 저희 이제 오베로이 닥터 오베로이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말씀을 해주셨던 GCM이라는 틀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증거에 기반한 정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GCM에서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목표가 증거에 기반한 정책을 형성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특히 한국이 이 어떤 정책 형성에 있어서 증거에 기반한 정책 형성의 노력은 아직은 조금 더 할 여지가 굉장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왜 차별하나 혐오하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외국인들은 범죄율이 높다, 아니면 외국인들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된다, 어떤 지원만 받고 세금은 내지 않는다,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교정하거나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들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들을 사실은 조금 많이 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게 대중들한테만 화살을 돌릴 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교정하기 위한 어떤 정부 차원의 노력이라든지 그리고 미디어에서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증거에 기반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hank you, Ms. Narisim. Would you like to make... 네, 감사합니다. 오베로이 박사님, 코멘트 해주시겠습니까? 네, 최 소장님 감사합니다. 토론자분들의 중요한 포인트 정말 감사합니다. 제 굉장히 시의적절한 말씀이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GCM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어떤 국제적인 인권법이나 다른 여러 가지 법에 있어서 어떤 행정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 정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촉구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창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그러니까 시티즌십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포용성을 더 정의하느냐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경제적인 위기나 안보 위기나 어떤 갈등이 이제 있을 때, 그리고 또 지금 같은 보건 위기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다국적인, 다문화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구조적으로 어떤 이민자들한테 의존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뭐 국경을 예전에는 막 들었지만요. 어쨌든 하나의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저 글로벌 영향을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의 역할도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지방 정부는 굉장히 이주민들이 어떤 해결책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결책을 내달라라고 바라보는 그런 존재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변화를 이제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전체 사회적인 접근법에서 봤을 때 뭔가 변화를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UN 인권도 역시 최근에 민간 부문,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좀 이주에 대한 다른 비전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이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차별이나 그러니까 이주민들이나 이주민들에 대한 어떤 차별이 그들이 차별이 있고 또 그들이 이제 시민으로 이제 수용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IOM에서 이제 배운 거는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할 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일하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이주민들이 기여, 우리나 이제 경제에도 많은 이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다른 비전을 보여줄 수 있냐, 특히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뭐 기업이나 지방정부나 뭐 노동조합이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고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SNS에서도 뭔가 잘못된 정보도 얘기를 하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많은 그런 다른 기업들과도 그래서 협력을 함으로써 이런 변화를 이제 내러티브를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작은 조금 비전을부터 시작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아주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청중 여러분들로부터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한두 개 정도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하시고 본인의 질문이 누구에게 가는 질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대학교의 스펜서 교수입니다. 저희 학생하고 같이 왔는데요. 글로벌 이제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발표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훌륭한 발표였고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하고도 많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국수주의에 대해서도 수업을 했었고 이주에 대한 수업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지금 누구든지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수주의의 부상과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국가가 어디가 되든지 간에 이러한 현상이 공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주의 또는 국수주의 내러티브는 사람들이 이 국수주의 또는 국가주의를 통해서 정치인들을 자국의 정치인들을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국가주의, 국가중심주의 내러티브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락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러티브를 좀 전환해야 하는데요. 좀 더 건설적인 국제사회의 내러티브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자발적으로 누가 말씀을 해보시겠습니까? 네, 한국어로 하셔도 됩니다. I think because it's a 네, 답변이 복잡할 것 같아서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국제사회 이제 어떤 그런 퍼블릭 내러티브를 이제 꼭 한 사회뿐만 아니라 전체 이제 국제사회 어떤 그렇게 어떤 각 혐오 정서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어떤 그런 어떤 좀 파지티브한 퍼블릭 내러티브를 좀 만들어가고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떤 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그런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3년 전쯤에 이제 OECD에서 하는 그 월드 포럼, OECD 포럼인가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페이크 뉴스나 어떤 혐오 정서 확산을 갖다가 이 OECD가 이제 각 국가들과 함께 어떻게 이걸 대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세션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저도 그냥 거기서 오디언스로 들었는데 사실 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게 그 포럼에서 나온 얘기인데 가짜 뉴스를 현재의 수준은 그 큰 디벨롭드 된 어떤 방법은 아직은 없고 그 미디어 리터러시 에듀케이션 같은 것을 좀 이제 강화를 하는데 특별히 어떤 뉴스를 듣게 되면은 그 뉴스의 소스가 정확히 어디인지 그 기사를 쓴 사람이 그 뉴스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훈련이나 그런 것을 가이드를 이제 한 뭐 7개 8가지 만들고 그것을 일단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것을 이제 어떤 그 퍼블릭 에듀케이션 시스템에도 그런 내용을 넣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디스커션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여러 교수님들이 발표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얼마나 이 페이크 뉴스나 이게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냐면은 처음에 이제 어떤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어떤 지역인데 내가 이 주위에 이제 이민자들 되게 많은 것 이제 많다고 생각하고 그 이민자가 우리 지역 경제를 되게 우리 지역 경제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통계청이나 영국의 통계청이 가지고 있는 소스들을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실상은 우리 지역에 이민자가 이렇게 많지도 않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뭐 네거티브한 이펙트가 전혀 없고 오히려 파지티브한 게 있다는 것을 통계청의 자료 같은 것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설베이를 하고 했는데 통계청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더랍니다. 그만큼 통계청이 현실을 모른다. 내가 당장 살면서 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한번 믿음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뭐 어소리티가 있는 정보 소스조차도 이제 믿기 어려운 게 요즘의 현실 같다는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그런 것이 강화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인데 어쨌거나 국제사회에서 그런 어떤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끊임없이 일단 제 생각에는 에듀케이션을 많이 강화하는 것이 우선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미디어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 통용되는 기준 같은 것도 좀 국제기구 등에서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예, 이상 제 생각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nswer.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우리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I guess the time given for the this session has almost come to end. So please understand me. It was such an insightful panel discussion that we can reflect. 네, 지금 뭐 더 현재 문제에 대해서 정책 이주 정책에 대해서 가버넌스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요. 모든 발표자분들 그리고 토론자 그리고 청중분들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하신 청중분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포럼에 이런 훌륭한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주 문제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 맥락에서 상황에서 이주민 정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과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Big applause, please. 네, 이로써 저희가 준비한 세션이 모두 마무리되었는데요. 저희 3일 동안 세션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내년에 저희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